이거 해볼만 하죠. 벽에 궁 써서 이렇게 궁으로 스턴 싹 맞춰주고. 자, 근데 이번 판은 키아나를 정말 처음 해보시는, 어려워서 시도도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 기초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룬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고, 시작템은 롱소드의 충전형 물약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는데, 이게 1렙 때는 큐 사거리가 정말 짧아가지고 견제용으로도 못 써서 그냥 CS 먹는 데만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은 2레벨까지는 경험치만 받아 먹을게요. 먹을 수 있는 CS만 먹고. 라인 일단 쭉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렙 때는 보통 견제, 3렙 때 딜교 킬각을 보통 많이 보는 시기라서 어차피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키아나만큼 1렙 때 약한 챔프가 없는 것 같아. 진짜 1렙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챔프가. 일단 라인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레벨부터는 이런 식으로 벽 훔쳐서 견제가 가능한데, 방금처럼 이렇게 앞에 미니언이 있으면은 이 범위가 미니언부터 터지거든요. 보세요. 여기 Q가 요 뒤쪽으로 터진다고 나와있는데, 요 뒤쪽으로는 앞에 단 대상 뒤로 이렇게 터지는 거라 뒤쪽에 있어야 맞출 수 있겠죠. 딜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W로 물 원소를 뺏어주세요. 물 원소가 속박이기 때문에. 골카가 빠졌죠? 이럴 때 EQ 물 뺏어서 평 Q 쫓아가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깝지만은 플래시는 뺐네요. 이러면은 다음 턴에 그냥 플래시로 킬각 보면 돼요. 다음 WQ 기다리다가 EQ, WQ 하면 킬각 나옵니다. 자, EQ, WQ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킬각 봐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일단 라인 밀고 집가서 티아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냥 대충 밀자. 콤보 되게 깔끔하죠. 이게 키아나는 야스오 EQ처럼 EQ 쓰면은 Q가 상대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콤보 넣을 때 EQ 해가지고 맞추면 보통 웬만하면 확정으로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원수 훔쳐서 EQ에서 속박 걸어놓고 바로 벽에다가 W 걸어서 이제 벽 Q 하면은 데미지 확 들어가면서 평타로 추노 해주시면은 보통 킬이 나오거나 저런 식으로 스펠이 빠져요. 원거리 같은 챔프가 이 거리를 줬을 때. 근데 이 거리를 안 줄 수가 없는 게 생각보다 이 거리가 엄청 길어요. 아마 이게 탈론 Q보다도 더 길 거야. 그래서 거리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 같은 거는 시식이 빠지면은 바로 딜교하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번 턴 W 아껴서 물 훔쳐놓고 다음 턴에 다시 딜교할게요. 이 친구 블루카드 뽑았죠. 이거 거리 주면 바로 킬. 킬 이렇게. 이거 키아나 상대팀이 아직 키아나를 상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거리 줘도 그냥 바로 2타고 날아가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초반 데미지가 엄청 센 편이라서 원소 패시브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 데미지나 좀 ADS가 높아서 데미지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집가서 신발에 롱소드 사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좀 마나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마나 관리는 견제할 때 EQ, EQ, 아니 WQ, WQ 막 쓰지 마시고 확실히 맞출 수 있을 때만 날려주시거나 아니면 못 먹는 CS만 먹어주시면은 마나가 그렇게 딸리진 않더라고요. 이 거리 대충 아트 QE 거리?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6렙에 찍으면은 풀피해서 그냥 다이브 킬각도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다이브 아니어도 그냥 6렙 때 킬각 잡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콤보거든요, 이거는. 봐봐. 6렙에 찍어주고 일단 결의는 빼놔야 돼요. 결의 있으면 킬각 안 나와. 저거 뼈방패 있으면 빼놓고, 뼈방패 빠졌죠. 뼈방패 빠졌으니까 미리 물 훔쳐 놓을게요. 자, 이렇게 상대가 거리를 안 준다 그러면은 그냥 궁 맞추세요. EQ, WQ 이렇게. 이건 죽었다. 어? 살았네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풀숲으로 팀 모는 거 기다리면서 살 수도 있죠. 이렇게 킬각 봐주시면 되고, 지금 판테온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거리시면 그냥 판테온이 살이네. 라인 클리어 해주고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갱 올 때도 갱 회피가 진짜 좋아요. W로 벽도 넘어지고 풀 훔치면 풀 훔치면은 은신으로 어그로 핑퐁 시선 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챔프가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쓰실 줄 알아도 라인전에서 킬각 보기도 용이하고
지금 승률이 낮은 거는 아직 사용하기가 어렵고 연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그렇지, 쓰실 줄만 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평 넘어서 라인 복귀해주고. 궁쿨 돌면은 또 다이브각 나오겠죠, 당연히. 이번엔 점화도 있기 때문에. 저거 뼈방패는 항상 빼놓고 들어가야 돼요. 뼈방패 있으면은 원콤은 안 나. 심지어 탐식의 망치라서 뭐야, 체력도 많아서. 뺐죠. 이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콤보로 다이브 치시면 됩니다. 무릎 쳐놓고. 성공. 아, 아깝다. 아, 이거 밀치는 게 특혜가 안 맞았다, 까비. 얘가 타워 쪽으로 붙어있진 않아가지고 스턴은 안 맞는 각이었는데, 특혜가 밀쳐졌어야 깔끔하게 잡았을 텐데 안 밀쳐졌네. 까비 까비. 근데 궁쿨도 긴 편은 아니에요. 궁쿨이 100초, 80초, 60초더라고요. 이러면 그냥 딜교만 하자. 어차피 판테온 저기 아래쪽에 보였으니까. 뭐 이러면은 그냥 라인 밀고 로밍 가자. 이거 라인 클리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판테온도 많아없고 자야도 많아. 아, 근데 집탐 잡겠다 저러면. 이러면 그냥 발괴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궁, 그러니까 제가 그거 생각해서 그래. 너무 벽 쪽에 밀어넣는다는 생각을 했어. 벽 쪽으로 결국에 못 밀치면은 스턴이 안 걸리니까. 너무 벽 쪽으로 이식해서 그래요. 방금 못 맞춘 거는. 이렇게 타워 같은 거 때려주실 때 원소 뺏어가지고 때려주시면 그 W 원소 가져오는 거에 공속 증가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W 훔쳐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아 이거 티아멜 써줬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조금만 천천히 해볼걸. 이건 조금 아쉽네요. 데미지가 살짝 부족했다. 내가 템 나와 있었으면 다 잡았을 텐데. 뭐 그래도 저런 상황에 궁으로 저렇게 스턴 걸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역관광 노릴 수 있어서. 방금은 제가 템이 부족해가지고 딜이 조금 부족했네요. 궁 싸우는 장소에 따라서 힘든 부분, 이런 평지에서는 무조건 벽으로 밀쳐야만 데미지랑 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대신에 이런 풀이나 물에서 궁을 쓰시게 되면은 풀이나 물에만 부딪혀도 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쪽에서 싸우실 때가 훨씬 더 편하죠. 이제 특혜가 몇번 당하고 나니까 사리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솔케이각은 안줄 거예요, 이 정도 죽었으면. 이거 바텀 같이 뛰어드려야겠다. 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상대 바텀이 빼야 될때잘 빼고 잘 살이네. 그냥 이거나 먹자. 이게 정글 키 하나도 근데 나쁘지 않다고 요즘 평가를 받는 게 정글링이 굉장히 빠른 편이더라고요. 2 타고 가서, 아, 거리가 짧다. 이거 빼실 수 있나? 아이고야, 아깝다. 일부러 판테온한테 스턴은 걸어놨는데 못 빼셨네. 아비. 이거 상대팀이 잘 뭉쳐 다녀가지고 판테온이 또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야 체크 한 번만 하자. 궁도 있잖아, 판테온. 뭐 대충 라인전은 이런 느낌인데, 이제 로밍 타이밍에 보통 궁 있을 때 로밍 가주시면 좋거든요. 이거 근데 특혜 지금 특포가 나와가지고 좀 세긴 하겠다. 이거 한 번? 이거 잡았죠? 무릎쳐서 물 확실히 묻혀놓고. 이렇게 갱홍하실 때 물원소 훔쳐놓고 EQ 쓰시면은 확정 CC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상대가 도주기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속박이 걸리는 거라서. 어? 잠깐만. 이거 이쪽 뛰어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나이스. 블루까지. 아, 이거 너무 길게 터진다. 바로 안 터지고. 아쉽네. 넘어가기 전에 바로 썼어야 되는데. 특혜 궁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항상 돌아다니실 때는 그 원소에 맞는, 이런 로밍 다니실 때는 물원소 훔치셔서 돌아다니시고, 이런 평지 걸어 다니실 때는 땅원소 훔치셔서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W에 맞는 원소 위치로 돌아다니면은 이동속도 증가 효과가 있어서. 라인 밀고 집 가서 드락, 아니, 요모 사오자. 요모 사와야 될것 같아, 이제. 지금 막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아이템으로. 그리고 탈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선 드락사르를 고집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선 요모를 가는 이유는, 뭐, 드락사르가 탈론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막 붙어야 될때 유우무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막 벽을 탈론처럼 넘어다니는 게 아니라 얘는 유우무 선택합니다. 제대로 유우무 가듯이. 이거 얼른 바텀 띄워줄게요. 궁 5초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해볼만 하죠? 벽에 궁 써서 이렇게 궁으로 스턴 싹 맞춰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대박이죠. 이것도 잡을만한데 이거 이속 빠르거든요. 따라가서 잡아볼만해. 마나 없어가지고 이큐 평 평큐. 아이고 이거 파이크님 있었는데 내가 플래시 쓰지 말걸. 이런 식으로 킬각 봐주시면 됩니다. 킬각도 그쵸. 궁 활용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충 궁은 어떻게 어떤 진영에서 쓰시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방금 장면에서 이거 데미지도 저런 풀피 상황에도 궁 맞고 EQ, WQ 맞으면은 웬만한 딜러? 딜러가 뭐야? 딜탱도 원콤 납니다. 저런 상황에는. 그리고 궁쿨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은근히 빨리 돌아오죠. 궁쿨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 막 완전 짧은 편까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드락사르 평타가 진짜 세게 들어가요. 라칸 그냥 녹는 거 보셨죠? 벽 없는 데서 궁 쓰면은 그냥 넉백만 돼요. 밀치기. 이거 붙어드려야겠는데. 어차피 저거 타우피 실패라서 못 막는 거였고. 이거 가자. 이거는 궁 쓸 필요 없이 저거 마무리하고 벽 훔쳐서 이속으로 투패 따라가 줄게요. 그쵸, 여기 있죠. 물음 쳐서. 야, 이걸 이렇게 도망간다고? 고수인데? 이제 제가 바텀 라인 스플릿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쪽 싸움 난 것 같은데? 그쵸, 안타 때 평지에서 싸우면은 좀 힘들죠. 아이구야. 근데 이런 상황에 대신에 막 키아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고 이런 챔프는 아니에요.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챔프야. 이렇게 감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아유 근데 이건 죽었다. 이거는 못 살 것 같아요. 아깝다. 아 이거 환태움까지 스턴 걸고 깔끔하게 잡은 거 좋았는데 대신에 얘가 한번 빨려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방금 같은 상황에 W 빨리 훔쳐서 은신으로 버텨도 그게 후속으로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는 조금 힘듭니다. 애니비아 키아나는 사실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벽이 짧아가지고. 탈리아 키아나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상대 도망갈 때 그쪽에 쳐놓고 키아나가 그럼 같이 쓰면은 광역 스턴 걸려가지고 정글 탈리아일 때 좀 멋있는 장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제가 미드 가도 할 거 없으니까 바텀 가서 스플릿 하면서 타워 밀고 오는 딜러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템이면은 다리우스 빼고 다 원콤 날 것 같아요. 다리우스도 잘만 하면? 아이고 근데 이거 한타 망했다. 아이고야 이거 대참사인데? 아니 이것도 죽으셨나?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쵸, 판테온 같은 거 근데 그냥 녹죠? 이렇게 도망가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벽으로 조금만 걸어도 궁 쓰면은 벽 쪽에 싹 다 스턴 맞거든요. 항상 키아나는 벽 쪽에서 싸우는 게 그래서 유리하죠. 강 쪽이나 이런 식으로 광역 스턴 들어가고 광역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벽궁 판정이 생각보다 꽤 후한 편이에요. 챔프 자체가. 이거 막템으로는 가엔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 훔치셔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물을 훔쳐놔야 항상 어떤 변수에 뭐 속박 걸고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궁 이렇게 이렇게 대충 어떤 느낌이 콤보인지 아시겠죠? 궁 EQ, WQ 이후 티아멧이나 평타로 마무리. 이제 좀 콤보는 어느정도 감이 오시나요? 좀 한타 같은 때나 이런 교전에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정석적인 콤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로 붙는 거 한번 잡아볼 생각 해볼까? 한태원이다.
초시계로 한 턴 버텨주고. 판테온도 그냥 녹죠. 그니까 이게 탱커 빼고는 다 진짜 살살 녹아요. 딜이 진짜 센 편이거든. AD 게스도 높고. 딜탱 정도는 진짜 쉽게 녹여요, 챔프가. 그 무대 정수 가는 거 저도 아까 방송에서 봤었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방관 티아나가 좀 더 효율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평타를 때려야 되는 이런, 그게 상황이 조금 더 많이 타서 방관보다도, 방관도 상황을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한타 때 이렇게 은신으로 한번 빠져나가고. 아, 근데 다리우스가 너무 센데, 생각보다? 아이고. 어, 다리우스가 너무 세다. 라인 클리어가 좋은 편이 아니라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억제기는 줄게요. 상대 바론 가려나? 바론 가면은 궁쿨 돌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 바론 치기 전에. 궁쿨이 아직 오래,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킬도 저 혼자 거의 몰아먹은 수준이라 제가 죽으면 아마 절대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게임이. 좀 확실한 딜러도 저밖에 없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타는 제 광역 딜에 아트궁이 터져서 아트가 비벼야 되는 건데, 얘네 바론 좀 빠른데? 지금 궁이 없어서. 오케이, 이거 나이스. 궁 각이죠? 궁으로 이 친구 마무리하고, 이 친구 마무리하고. 이 자야 쫓아야 돼. 자야 무조건 잡아야 돼. 이렇게 데미지 엄청 세죠. 근데 이거는 진짜 데미지가 엄청 세죠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저런 데미지가 나올 때마다 그냥 EQ 티아멧에 죽네. EQ 점화에 감전 터지면서. 이거는 상대를 애들 챙겨줄게요. 그나마 바론 버프 싹 빼가지고 다행이다. 다리우스 하나 남았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우리 조합에 근데 다리우스 잡기가 너무 힘들어. 다리만 잡으면 이기는데. 근데 정석 콤보가 미리 W 뺏어놓고, 그렇죠, EQ WQ 다 제 정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 근데 여진이라 개잘 버티긴 했다. 아쉽지만 게임은 진 것 같네요. 그래도 어, 키아나 대충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드렸죠. 여기다 궁 써서 광역으로 한번 싹 넣어주고 마무리. 그렇지. 억제기에도, 아니 저거 넥서스에도 이렇게 쭈루룩 터져가지고 데미지 보이시죠? Q 치명타가 진짜 살벌해. 어, 이거 한타 한 번만 어떻게 잘해보면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이게 딜이 거의 나랑 아트록스 둘이서 2대1 체제이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 둘이서 딜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얼른 그 히드라까지 뽑아볼게요. 어, 근데 그러니까 키아나를 좀 나쁘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거 보시니까 그래도 확실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대충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감이 오시고, 기본 콤보나 뭐 라인전 운영법, 그리고 로밍 타이밍, 궁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번 영상에 저는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해볼게요. 일단 얘네 밀어놓고 한참 버티고 어그로 빼고 빠져주고 벽 훔쳐서. 아이고, 근데 이거 다리우스가 문제인데?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궁을 광역딜용으로 안 쓰면 한타가 성립이 안 된다. 아깝다. 결국에 마지막은 다리우스 매드무비였네요. 어, 그래도 이번 판에 정말 기본적인 키아나 어떤 식으로 킬각 보고 이런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키아나 써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은 키아나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래도 어려우시면 앞으로 제 유튜브에 꾸준히 올라올 키아나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딜량은 다리우스랑 나랑 둘이서 딜했는데? 개웃기네. 와, 이렇게 아무튼 마무리. 끝.